자명절이 지나서 조금 쉴까 했더니만은 또 이제 정월 대보름이 또 다가와서 오늘은 찰밥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. 요 찹쌀 3컵 30분 불렸어요. 찰기장 요거는 100ml. 요 찰수수 요것도 100ml 불렸어요. 뼈아리콩은 50ml 불렸고. 요 팥은 150ml 삶았어요. 땅콩 요것도 150ml. 요것도 살짝 삶았어요. 불리는 건몇분 불려야 돼? 불리는 거는 요거는 그냥 바로 삶으면 돼. 바로 삶으면 되고, 불리는 거는 이거는 한 8시간 이상 불려야 돼. 이것도 다? 이것도 다 그래 불렸어. 그리고 요거는 흑미쌀. 요 스푼으로 3스푼. 요것도 뭐 8시간 불렸어요. 자, 이제 한번 안치 볼게요. 이거 뭔데? 아, 이거 물. 흑미 물. 불린 물? 기장, 찰수수, 뼈아리콩, 당을 주세요. 요국밥은 뭐 5가지 들어가면 되는데, 집에 있는 거 조금 더 넣었어요. 여기다가 소금을 여기서 넣자. 이 물에다가 400ml 먼저 채우자. 400ml에다가 소금 한 티스푼. 식용유 한 스푼 더 뿌듯해. 식용유 넣으면 윤기도 더 나고 찰밥이 더 좋아요. 저 김밥 할 때도 기름을 넣고 하거든요. 그러면 차지고 더 좋아요. 밥솥 결국 샀어요. 내가 지사 누르면 돼요. 시끄러워. 우리 밥솥, 혹시 이거 폭탄 아닌가? 고장 났어. 메뉴 맞춰 작곡으로. 현미 봐라. 아. 시간 버튼 작곡 구 작곡 됐어. 작곡 쿠쿠가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. 내가 졌자. 잘 됐다. 아이고, 잘 됐어. 아이고, 좋네. 난 차진 게 좋아가지고 맵쌀을 안 섞었어요. 이 나물은 명절 때 먹은 그 나물 아닌가요? 나는 했어. 아니죠? 혹시 명절 돌려막기인가? 아니야, 내가 명절 쉬었어 했어. 나물에 맞고 딱 됐네, 간이. 딱 좋네. 잘 됐다. 근데 이건 왜 먹는 거야, 명절에? 이거? 뭐? 그것도 명절이야, 보름도. 아주 쉴 틈을 안 주는구나. 좀 음식 쓸 틈을 안 줘. 우리는 막 보름에 윷놀이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붙이고 장구치고 지신밟기 해갖고 돈 붙은 거 그것만 이제 동네 이제 기부로 쓰고. 재밌었겠다. 재밌어. 그리고 맨날 윷놀이가 밥에 먹기 하고 김치 그거 다 가지고. 옛날에는 TV가 없었어, 우리 어릴 때는. 요즘에는 다 TV 보고 그런 있어. 추억이 없지, 요즘은. 그렇네. 요즘에 시골에도 그런 추억 없다. 맞아, 요즘에는 시골 살아도 그런 거 없다. 옛날 이야기. 컴퓨터가 좋아가지고. 맞아. 얘들 바깥에 안 나간다. 그건 좀 아쉽다, 맞지?